자, 저는 콘솔점 클리어를 하고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VAR person 1 만들고. 만들고. 여기다가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홍길동. 나이는 22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로라고 해볼게요. 헬로, 헬로. 인사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요것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명사죠? 여기 명사가 나오면은 여기 안에는 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동사다. 동사면 여기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식이에요. 여기가 명사다. 그러면은 숫자나 문장이나 true false나 객체가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면 이게 동사다. 그러면 여기 함수가 들어가야 돼. 함수는 어떻게 만들죠? function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콘솔점 로그.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만요. 나이를 22로 하고. 아니다. 자, person 1.age. 살 person 1.name.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거만 보세요. 이거 헬로라고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요거는 딱 봐도 22라는 거 알겠죠? 나 요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헬로가 아니라 어디 안에 들어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헬로를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만드셨죠. 자, 그러면은, 자, 저는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서 한번 더 해볼 건데, 자, 제가 이제 두 명을 만들었어요. 두 명. 자, 두 번째 사람은 홍길순이고, 나이가 23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다 2로 바꿔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는 홍길동, 그 다음 홍길순. 근데 자, 여기서 여기서 디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디스가 대충 이런 거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완벽하게 뭐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자, 영희가 말합니다. 저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하지, 영희가 자기 입으로 영희는 배가 고파요 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안 하죠. 그때는 보통 나라는 말을 쓰는 건데, 지금 이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람 1이 자기 이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펄슨 1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 디스라고 하면 됩니다. 디스가 뭘 말하는 걸까요? 디스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이다. 그러면은 얘는 자동으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객체 안에 이렇게 값이 있고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값을 쓸 때, 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 요 앞에 디스라고 붙이면 디스. 디스라고 해도 된다. 얘도 잘 됩니다.